많이 먹어. 이게 없으면 사파지. 그 시간에 무슨 낮술이야, 낮술은. 요즘 은행은 아주 널널하구만. 아, 뭐 내가 달라 그랬어요? 그냥 뭐 죽으셨구만. 놓고 가도 전 괜찮습니다 해야지. 덥석 받아 먹으려고 했잖아. 술 마시고 싶으면 업무 끝내고 은행 문 닫고 와. 그럼 내가 괴짜고로 갖다 줄 테니까. 진짜지? 그럼 진짜지. 내가 거짓말하리? 아유, 아이고. 그럼 저 지금 들어가서 은행 셔터 내리고 그냥 바로 옵니다. 헛소리 그만하고 어여먹고 들어가 이래. 신대리. 네? 나 좀 봐. 전에 저기 길가에 있는 순대국밥집 잘 알지? 네. 그냥 뭐 조금요. 왜 그러시는데요? 대출 좀 진행해봐. 네? 아니, 그 집 장사 잘 되는 집인데 뭐하러 대출 받겠어요? 대출 진행되면 이번 한 건으로 자네 올해 여신 목표는 다 채운 것으로 내 조정해 줄게. 정말요? 정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, 지점장님? 한번 진행해봐. 아, 근데 자금 수요도 없는데 뭘로 대출을 받으라고 하죠? 밑밥은 깔고 있으니까. 자넨 대출 받아서 건물 올리고 상가는 은행이 다 알아서 임대해 주겠다고 설득하면 돼. 네? 그게 가능한가요? 그건 자네가 신경 쓸 일은 아니고 일단 대출만 받게 해. 알았지? 아, 예.